번째는요, 촉촉한 식감과 특유의 상큼한 향이 매력적인 몽블랑입니다. 그야말로 겉바 속촉의 정서. 여기는 무조건 브리오슈랑 빙수예요. 브리오슈랑 빙수? 네. 반죽을 수천 번 쳐낸다는 뜻을 가진 부드러움의 대명사 브리오슈. 여기에 고소함 추가요. 눈꽃처럼 새하얀 우유얼음에 달콤한 팥과 고명을 얹은 우유빙수까지 합세하면 어머, 이 조합 찬성이에요. 이렇게 먹으면 사르름이 두 배예요, 두 배. 두 배? 네. 브리오슈는 브리오슈대로 녹고 팥빙수는 팥빙수대로 사르르 녹아요. 베스트 넘버 원! 40여 가지 빵 중에서 덕후머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빵은요? 제일 맛있는 빵은 크루아상이요. 그래 보여요. 네? 크루아상. 크루아상 맛집. 요 비주얼 다들 아시죠? 영롱한 색깔 자랑하는 삼색 크루아상이 원픽 빵입니다. 달콤함에 달콤함을 더한 초코 크루아상. 와 크림. 와 결대로 찢어지는 저 속살 느낌 있죠? 그렇다면 이번엔 상큼함을 더한 딸기 크루아상. 터질 것 같은 반전 매력까지 품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? 바삭함이 겹겹이 살아있는 크루아상. 전 기본이요. 촉촉한 결이 눈으로도 보이네요. 저도 이제 웬만한 빵집은 좀 많이 돌려봤는데요. 여기 빵집은 유난히 부드럽고 좀 속도 편하고 속이 편해요. 그래, 네네네.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고요. 바로 이 느낌의 발효 크루아상의 느낌. 크루아상에는 잘 쓰지 않는 발효 기법이 속 편한 크루아상의 핵심이라는데요. 기법 중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라고요. It's 네 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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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born 23 years ago. And I bring with me in Korea. 어머, 23살이 무슨 아가예요? 다 큰 어른이죠. 아가? 네, 아가. 이게 아가라고요? 고딩 제빵사의 모든 빵 맛을 결정하는 23살 된 아가를 소개합니다. 얼마나 소중하면 아가라고 하겠어요? 결과요. 저는 천연 발효종이고요. 르방이라고 불립니다. 발효종이요? 네. 우유로 만든 천연 발효종 르방. 23년 동안 사용해온 만큼 효모들이 몽글몽글 살아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요.